그때 올려놨습니다. 삼성이 다 올려놨어요. 그러네요. 계속 탑밴 그리고 질리언을 TSM은 럼블. 아, 항상 부부일 때는 럼블 잘라주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레드일 경우에는 알리스타. 정글 하나 밴 하고 뭐 리싱이나 하나 밴 하고 상대방이 라이즈 라이즈. 네. 이러면은 마우카이 밴을 해주는 게 낫죠, 화이트니. 네. 그냥 알아서 그냥 셀프 밴을 다 해버렸습니다. 네. 자, 요거는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져갈까봐 그렇게 한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네. 가져올 거 두 개를 배에 놓고 상대방도 내 거를 배한다면은 자 마지막 밴이 마우카이 밴이 됐나 이때 예, 예. 이때 뭘 가져올지가 중요해요. 여기까지 모두 예측한 바였고 네, 네. 이때 다이러스가 뭘 가져올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칼다리가 잘렸죠. 네, 저도 지금 궁금한데 이건 의도한 거 같아요. 스래시 와. 스래시 네, 주도적인 픽을 네. 가져오는 선택이 좋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다이러스를 위한 픽이 아닌 팀을 위한 픽이었다. 그러네요. 킥뱅이 그럼 뭐 리신 리신 잔나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도 되고요. 근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주체음을 다 지금 밴 된 상황이라서 그렇죠. 리신야스로 야, 이거 뭘 가져갈까요? 리신야스로 그냥 1픽으로 그냥 이번에 시원하게 놀아줄 만큼 놀아줬다 이건가요? 이대로 끝내겠다. 찍어봤다는 건 네. 네. 연계해가지고 그렇죠. 다 터뜨리겠다는 소리죠. 그렇죠. 리니아스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나 되게 화났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코이드 게임 만들어주겠어. 네. 네. TSM 약간 슈팅형 챔피언들이 아닌 이런 식으로 자르반이라든지 CC가 많은 챔피언을 구성을 해서 리신과 야수는 확실히 묶어둘 필요가 있어요. 야수는 언제든 투사체가 아닌 CC의 약한 점이 있거든요. 자르반 역시 그렇고 자르반까지는 아 카직스 이러면 약간 불안해지죠. 주도권이 야수에게 넘어가거든요. 이러면은 이번에도 와일드 터틀은 루시안. 전체적으로 센 픽들을 뽑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점점 더 안정화되어가고 있죠. 네. 그렇죠. 정말 센 픽 CC보다는 센 픽 위주로 가고 있어요. 브라운 트위치 트위치로 그린 선수는 계속 트위치로 가네요. 네. 탑이 지금 나올 만한 게 그나마 룰루가 지금 안정적인 카드로 남아 있고요. 상대 탑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문도 오르기도 좀 껄끄럽고 딜 비중이 AD가 좀 높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P는 반드시 하나는 나와줘야 돼요 미드 탑에서. 남아 있는 게 뭐 룰루, 문도, 케일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뭘 뽑아도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룰루가 낫거든요. 암살 당할 때고 트위치든 문도, 언더로 가네요. 이건 네. 어, 근데 미드에서 AP 뽑아주는 게 좋죠. 정글하고 원딜이 AD이기 때문에 여기서 AD를 하나 더 뽑게 되면은 사실상 문도는 거의 AP로 안 치거든요. 네. 그렇죠. 탱커로 치기 때문에 AP 딜러를 뽑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리. 네. AP 루커. 루킹을 해줄 수 있는 아리를. 아리는 근데 이번 그 16강에서도 굉장히 승률이 좋았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케일까지. 아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케일이 이상하게 오늘 경기에서 전혀 안 나오네요.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루커가 네. 정확히 딱 케일 선택. 문도는 0%의 승률을 유지할 겁니다. 자, 네. 전체적인 뱀픽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글쎄요, TSM 쪽에서 밸런스를 잘 잡은 조합인 건 맞는데 저는 문도픽이 굉장히 의외예요. 상대방이 AP 위주의 조합을 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도가 딱히 할 것도 없고 케일에게 주도권을 줄 것도 뻔하기 때문에 미드는 괴롭힘 당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탑은 어차피 케일이 이기니까 문도를 괴롭힐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아리만 괴롭히면 게임이 이기는데 괴롭히기 정말 좋은 리신과 야소로 골라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비역신이 잘하는 게 아니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조합이에요. 비역신만 믿고 가는 거예요. 문도는 어차피 할 거 뻔하고 루시안도 할 거 뻔해요. 진짜 비역신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조합이에요. 또 비역신이 잘하는 것보다는 이게 비역순 쪽에 달려있다기보단 저는 리신 야수 그러니까 리신 야수가 잘하면 비역순은 활약을 못하고 그렇죠. 리신 야수가 못하면 비역순이 활약을 하는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좀 다르죠. 비역순이 아무리 잘해도 리신 야수가 잘하면 못 이긴다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리신 야수는 타겟팅 CC이기 때문에 케일이 받쳐주잖아요 지금 그 야수를 추가적으로 한 번만 차내면 되니까 그렇죠. 차고 아래가 없어집니다. 근데 그 야수호를 죽일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탑도 문도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그러면
한타는 삼성 화이트 쪽에 넘어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조곤조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 네. 약간 우리 갱맘이 조금 순진하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핵심은 정확하게 다 디테일이 있고 예, 확실히 살아있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그렇죠. 아, 예, 같은 것 같으면서도 약간은 다르다라는 걸 또 설명해 주고요.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일단 TSM이 블루 그리고 삼성 화이트는 레드 진영인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리신 야수호가 잘하면 이건 막히는 조합이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근데 시작부터 그냥 삼성 네. 화이트가 그냥 먹고 들어가는 네. 그럴 수 있다. 왜냐면 삼성 화이트의 리신 야수호 댄디폰이 절대 못 할 리는 없으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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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1, 2픽을 뽑아버렸기 때문에 이건 아리가 아니더라도 어떤 미든 간에 무조건 네. 박살내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자, 쭉! 플래시 빠지죠, 이건. 이게 또 브라움의 장점이에요. 그러네요. 자,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탑에 모두 배너가 문도를 가져왔는데 문도를 가져온 건 좀 가져올 게 없어서 가져온 픽이었고 문도를 대신해 가져온 게 스래시였단 말이죠. 처음 가져온 게. 그 스래시가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지금은 줄 것 다 주고 스래시 가져온 거였거든요. 야, 그만큼 러버에게 힘을 실어주는 픽입니다. 그만큼 부담감도 생길 수밖에 없고요. 네. 예, 유일한 또 한국 선수로서 그렇죠. 아, 초반부터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야수 리신 이 조합을 버틸 수 있을지 라인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힘들죠. 카지스도 주도적인 갱킹이라는 전문도 아니고 더군다나 문도는 뭐 더하고요. 그 때문에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리인데 어떻게 해나갈지. 그걸 또 헤쳐나간다면 아 역시 비옵스. 네, 네 진짜 월드스타죠 그거는. 네. 자, 라인을 좀 볼까요? 서로 눈치를 지금 라인 스왑을 걸죠? 네, 화이트는 어떻게든 라인 스왑 하고 싶을 건데 네. 역시나 스위치는 올라가네요. 자, 1레벨에 질풍만 찍고 앞서서 세 번째 세트는 상대 비옥슨에게 야수호를 내줬었는데 자, 경기는 사실 조금 뭐 일방적으로 졌었고요 그때는. 그렇죠. 일단 원하는 그림대로 됐습니다. 초반에는 삼성이 원하는 대로 라인 스왑해서 트위치의 초반 약한 시간들을 넘겨주고 이후에 미드를 터트리고 그다음에 트위치가 합류하는 한타에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겠다. 그렇죠. 뭐 이런 설계를 초반부터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라인 스왑 했을 때 문도는 제 기대에 올라온 시간이 굉장히 길고 오래 걸리지만 케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쨌든 딜템 하나만 나오고 궁극기만 찍어줘도 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이 게임에서 K를 말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좀 달려있어요. K보다 문도가 먼저 합류를 해야지 한타를 이길 확률이 높거든요. 네. K이 먼저 합류해 있으면 절대로 화이트 쪽은 죽지 않아요. 그렇죠. 어쨌든 중재라든가 네. 또 중재를 잘 봐내면 정말 그 딜 넣을 게 없어요. 야수나 리신이 아리를 잘 마크해야 되고 들어온 게 문도밖에 없고 누시안 딜은 장막으로 막아낼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장막을 맞는 와중에 한 명의 변수가 발생해서 한 명 챔피언이 좀 위험해져도 그걸 K를 막아주면 그만이고 자 삼성 화이트는 완벽한 어떤 밸런스인 조합을 갖고 왔는데 반에 TSM은 좀 불안한 점이 많은 네. 조합이네요 지금. 네. 마드를 상당히 깊숙한 적에 심어놨거든요. 아, 그 역시 아리한테 이렇게 하시는 아리만 잡아내면 게임 아 잡죠 이거. 이렇게 되면은 게임에 희망이 없어집니다. 그러네요. 네. 이게 가장 포인트였는데 네. 진짜 아리만 잡아내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픽을 문도라면 안 됐어요 이거는. 그 TSM 쪽에서는 상대방 블루 쪽에 상당히 깊숙한 곳에 정글 쪽에다 와드를 박았단 말이에요. 그쪽을 다 점령을 한 다음에 용도 가져갈 수 있었던 뭐 이런 그 계획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걸 좀 꿈꿨던 것 같은데 그 타이밍에 미드가 지금 완전하게 아주 깔끔하게 킬이 나왔단 말이죠. 그냥 밤의 꿈이었죠 진짜. 네. 그러니까 삼성 화이트는 뭐 갱맘도 짚어주시고 뭐 우리 강캐스도 짚어주시고 정확하게 그 아리 네. 우리 요것만 하면 돼. 네. 그 정확하게 타겟팅이 딱 됐어요. 선수도 네. 잘하죠 저희보다. 아 그러겠죠. 아리가 중요한 건 잘할 거예요. 네. 아 그러겠죠. 네. 우리의 입보다 더 빠르다 이런 거. 아 그럼요. 수준 더 빠르다. 네. 네. 우리는 보여줄게 플레이로. 아 지금 또 아리가 필요하고 지금은. 아리 불안해요. 진짜 아리만 잡으면 끝이에요 게임은. 아 비옥스. 와 이거 진짜 몇 명이. 아니 오죽하면 이 초반 타이밍에 사이 또 있어요. 이거 아니 그냥 와
초반 타이밍에 4인 갱을 미드로 오는 경우가 흔하냐고요. 네. 그렇죠. 솔레에서처럼 게임이 싫어지거든요. 그럼요. 네. 아 진짜. 채팅이 올라오죠. 나한테 왜 이러냐. 네. 웬만하면 바텀 조합은 그냥 네. 거기서 그냥 라인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와, 근데 그냥 작정했습니다, 항상 화이트. 진짜 경기 보는 눈이 엄청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화이트가. 자, 그 와중에 어쩔 수 없죠, 화이트 터틀. 네, 그래서 미드 CS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잡혀야 돼요, 균형이. 루시안만 잘 커도 안 되고 아게만 잘 커도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케일이 막히기 때문에 둘 다 커서 케일의 허점을 잘 찔러내야 되는데 그렇죠. 아리는 날개 한쪽이 잘렸네요. 꼬리가 네네. 네. 그렇죠. 꼬리 9개잖아요. 지금 꼬리 몇 개 많이요? 6개 달려 있어요 지금은. 네. 꼬리가 지금 한 2개? 네네. 아, 2개 정도? 그렇죠. 그래요. 자, 몇 개까지 뽑히나 어디 보죠. 언더 픽이 계속 저는 밟히는 것 같아요. 네. 차라리 룰루를 떠나면 초반 주도권 싸움을 크게 밀리지 않는 선에서 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럴 때 몰래 용이라도 네. 1세트에 룰루 바이러스가 괜찮은 선택이에요. 네, 1세트 네. 망했었죠. 네, 그 룰루를 해서 망해서 그게 아마 조금 네.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얘는 또 멘탈 관리하는 거예요. 트위치가 무난하게 큽니다. 그러네요. 게다가 미드가 압도하는 것도 아니고 네. 삼성 화이트가 원하는 그림들을 가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그러면 용이라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나 쉽지 않고요. 자, 그래서 미드 쪽으로 한번 노려보죠. 야스오를 아이고. 자, 그럼 용 눈치 최고. 코는 네. 빠졌고 가야죠. 가야죠. 네. 네. 올라온 거 봤으니까 문동 카지스가 욕먹기 굉장히 빠른 조합이에요. 그렇죠. 문동의 시카는 어쨌든 퍼센트 데미지이기 때문에 드래곤 나우스모이가 용을 좀 바보 만들고 있죠. 네. 피피 안 깔고 먹으려고 그 위점굴에 사마드가 딱 박혀있기 때문에 지금 그 위에 어떤 그 위험 요소 이런 것들도 다 감지를 하면서 용을 안전하게 가져갔습니다. 네. 네. 자, TSM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 양상이 남북전으로 갈라지고 있죠. 삼성 화이트는 와드며 인원 분배는 전부 이제 북쪽으로 향해 있고 네. TSM 남쪽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이럴 때 섣불리 움직여서 내가 상대 쪽 땅을 먹어야지 하는 순간 터져요 게임이. 왜냐하면 그쵸. 그쪽은 이미 다 와드 받치기 때문에 그쵸. 바로 빼가 옵니다. 와드가 박혀 있으면 우리가 심은 온 만큼 상대 편도 심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뢰 맛입니다. 들어간 즉사예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냥 위험한 땅 안 가는 게 베스트겠죠. 네. 아리가 한번 죽긴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땅을 배분하고 어떤 변수를 차단하니까 성장하는데 크게 무리 없이 잘 크고 있어요. 그나마 뭐 원딜 입장에서는 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될 것 같고 그렇죠. 자 그러나 일단 타워 공략 예. 네. 네. 꾸준히 아리가 따라가고 있기는 한데 되게 좀 언젠간 또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미드 쪽으로. 그 시기가 금방 올 거예요. 이 네. 타워가 무너지고 트위치가 시간 사라지면은 아리는 타나 신경 또 써야 되거든요. 트위치까지 그렇죠.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아, 또 이게 그 은신이 되는 챔프다 보니까. 그렇죠. 러스, 아 근데 근처에 홍화 챔피언이 없네요. 그러네요. 홍화할 수 있는 게 없어. 루시안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자, 램프를 타고 오긴 했습니다만 빠져나갔고요. 인프. 자, 대신 예. 글러스 시야 안 보였죠? 자, 아 이거 달려 되는데 되나요? 발 차이가 없어요. 아직 6위 아니죠? 매주 미치면서 게다가 타워도 없었기 때문에 자 램프 타고 가기를 했어요. 와이드 터틀. 와이드 터틀. 둘 다 잡히면 돼요. 폰이 잘못 활용하면서 순식간에 보티오를 네, 집에 보냅니다. 점점 예상되는 플레이가 나오고 있죠. 네. 이것도 아까 아리가 죽은 거에 대한 여파예요. 아리가 죽었기 때문에 미드 주도권 싸움에서 밀렸고 먼저 온 폰이 빠르게 정리해냈죠. 그러네요. 아니 지금 미드에서도 그렇고 탑 쪽에서도 그렇고 순식간에 선수들이 훅 하고 뭉쳐서 쪼여버리는데 와 이러니까 TSM이 답이 없네요. 이건 당연한 거였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남북전이었어요. 섣불리 상대 지역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 너무 TSM이 그 북쪽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잘려버렸죠 지금. 네. 북쪽 와드 같은데. 또 아리는 또 그쪽 정글 우리 편 정글이긴 하지만 블루 쪽으로 들어가기 되게 애매한 상황. 그렇죠. 이미 장악이 당했기 때문에 아리는 갈 수가 없었어요. 이러면 당연히 숫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와 힘듭니다. 이제 또 리신이 6을 찍었어요. 이러면 또 그렇죠. 차는 순간 캐시 나온다는 거예요. 리신 야스오의 강력함이 이제 나오는 거죠. 아니 근데
야스오야 필요 없지만 아리는 블루가 그렇죠. 네,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필수죠, 필수. 꼬리가 거기서 두 개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 잘 계산해요. 나중에 막 12개씩 떨어지고 이러지 않게. 바텀도 꾸준히 밀리고 있고 실제로 지금 문도가 하고 있는 게 전혀 없죠, 지금.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저도 문도 빌리. 잘 빠졌고요. 네. 아 근데 다이러스가 워낙 그 정말 템포 폭이 좁다 보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아 뒤에 리시마 너 리시마 리시마 아 지금 야스오는 멀긴 한데 네. 잘 찼어요. 자 그리고 세부타고 킬이 넘어오죠. 자 카직스가 리신 따라가면 잘 수 있긴 해요. 아 전면 예. 플래시가 잘 빠졌습니다. 자 러스트보이만 일단 끊어줬습니다. 4-0 팀 다시 야장을 당해서 나갈 수 없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바텀에서 또 잘 컸고요. 또 네. 지금 탐욕의 검을 계속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1킬 정도 딴 것을 돈을 얻을 수 있어요. 그쵸. 추가적으로 계속 오래 들고 있을수록 좋습니다. 저는. 저는 그 뭐 순간순간에 왜 그 템트리아 계속해서 네.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가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저는 주로 원딜인데 BF 덱은 간 다음에 바로 탐욕의 검으로 네. 넘어가서 뭐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많이 네. 네. 보이더라고요. 선수들이 결국엔 스태틱을 갈 거기 때문에 그렇죠. 탐욕의 검으로 400원 벌면 스태틱은 400원 싸지는 거랑 똑같은 그렇죠. 효과가 네. 그래서 스태틱 먼저 네.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무한의 덱을 가는 그렇죠. 이런 네. 실제로 무한의 덱은 무한의 덱은 하나만은 효율이 안 나오고요. 그리고 상위템 정도 나와줘야 효율이 나온단 말이 있는 만큼 그렇죠. 좋은 빌드죠? 내가 그건 리스의 개념이에요. 내가 이걸 좀 빌려서 쓴다. 대신에 나중에 이거를 승계할 때는 좀 싸게 이제 팔아주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 일단 뭔가 해결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모였거든요. 자, 용은 네. 한 40여 초 네, 남은 모여서 싸우다가 이거 한타 벌어져 문도가 넘어오겠다 생각이에요. 아, 인형 끼고 때기는 인프. 네. 근데 매우 맞췄어요. 하지만 부담이 막아주고 있죠. 자, 인프 그래도 잡아. 인프. 자, 와이드 커트. 아, 다시 한번 중재. 자, 달려 들어갔습니다. 자, 인프를 잡았어요. 트위치. 어, 트위치 브라운까지는 잡았고. 아, 근데 지금 문도가 너무 약하고 둘둘 교환. 다 죽게 되죠, 이렇게 되면. 아, 자, 미신이 카시스 마무리 안 됐어요, 근데. 네. 하지만 야스오가 너무 세네요 지금. 결국 잡혔고요. 어메이징 갈 때가 오! 오! 자, 그래도 나름 판단이었죠. 네. 그러네요. 할 수 있는 그냥 어차피 논기 작전이에요 이게. 그렇죠. 가장 좋은 판단이었어요. 네. 그 와중에 정글러가 잡아낸 건 앞으로 있을 용 타이밍에 되게 좋은 신호였죠. 그렇죠. 그나마 인프가 초반에 스킬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이 정도 싸움이 나온 건데 만약에 인프가 스킬을 안 맞았다 이러면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TSM. 그렇죠. 그 미니언 사이사이 뚫고 지나간 기억신의 매혹도 굉장히 좋았죠. 보신 미니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미니언이. 아, 여기서 맞춘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부담도 있었는데. 네. 그리고 인프가... 아리가 빠졌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여기서. 네. 아리가. 인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와. 다시 들어가서. 정말 잘 들어갔네요. 인프가 초반에 몽유병에 걸려서 끌려가다 보니까. 네, 그렇죠. 아, 좀 한타가 예, 원하는 만큼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그래도 어메이징이 같이 가자. 네. 논게 정글러를 잡아준 건 굉장히 좋았죠. 네. 자 그러면서 예 3-8 자 근데 드래곤이 아니다. 우리는 일단 오. 미드로 한번 뚫겠다. 2차 타워까지 깔끔하네요. 예 현명한 판단이죠. 공짜로 먹고 이거 준다고 해서 드래곤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그쵸. 자 포니 뒤쪽에 자 뭔가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TSM 시야가 너무 안 좋아요 드래곤 쪽에. 레어 한번 맞춰주면서 뭔가 네. 방금처럼 인프를 잘 끊어줄 수만 있다면 한타 TSM 잘할 수 있거든요 방금처럼. 네, 대신 플래시가 있어가지고 힘들 것 같습니다. 4-5입니다. 4-5. 중재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반면에 리신이 말씀해 주신 대로 들어가서 뒤로 차준다면 얘긴 달라지고요. 자, 그리고 시작했죠. 그렇죠. 아, 지금 마타의 위치가 너무 좋아서 아, 그러게요. 섣불리 들어갈 수가 없네요. 이거는 마타 위치 선택이 너무 좋았죠? 깔끔하게 먹고 빠졌습니다. 왜냐면 브라운 궁에 뜨면은 바로 야스오 맞았거든요. 야스오! 야스오! 자, 중재로 버티, 버티고요. 네? 중재로. 트위치 프리딜! 트위치 프리딜! 인프 프리딜! 아, 그리고 잘 빼주고.
인프, 자, 인프, 인프. 아이고, 루포까지는. 와일드하트. 예. 인프 거의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샌디. 아, 좋았습니다. 자, 비역스. 샌디 위험하죠. 계속 매역만 위험해요. 자, 살아. 아, 타워 쪽까지. 와, 자, 매역은 필고. 더 들어가. 자, 펜타. 또 이렇게 펜타를. 야, 인프. 와. 와. 이거는. 이번 펜타킬은 정말 의미가 있는 게요. 그렇죠.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모두 한 마 한 뜻으로 어그로 잘 빼주면서 네. 처음엔 야수, 그 다음에 케일 어그로 차가차가 빼주면서 인프에 막타를 준 게 굉장히 좋았죠. 다시 볼까요? 네, 인프 위치 선정 진짜 예술이었습니다 여기서. 네, 여기서 야수가 한번 어그로 잘 빼주고요. 블러스가 발생하면서. 자 여기서 야수가 위에서 어그로 빼주고 그 다음에 네, 케일이 어그로 빼줍니다. 킬. 하나 와. 더 잡았고 지금까지 인프 한 대도 안 맞았어요. 지금 네. 이제 한 대 맞았습니다. 네. 네. 그만큼 인프를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같은 편 챔프들이 너무나 잘해줬습니다. 네. 이거 그리고 댄디가 댄디가 네. 네. 사실상 옆에서 펜타킬. 잘 네. 어그로를 끌어주면서 그렇죠. 펜타킬까지 연결시켜주네요. 야 롤드컵 기간에 펜타킬을 두 번이나 사실 선수들이 펜타킬을 한 번 하는 것도 대회에서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롤드컵에서 두 번, 야 이거는 정말 신의 축복이죠. 에게는 팀이 제일 고마운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신의 축복이라고 지금. 아 신의 축복. 네, 아, 미안해요, 경만 못 들었어요. 네. 미안해요. 네. 저도 대회에서 한번 이제 펜타킬 한번 해보고 싶은데 사실상 원딜이 펜타킬 하기 가장 쉬운 챔프라. 그렇죠. 미드는 예. 거의 한번 치고 딱 빠지고 네. 이런 식이라서 그 사이에. 길로스 발생한 사이에 누가 죽습니다. 네. 에이, 뭐 서포트 있는데요. 네. 또 펜타킬을 또 만들어준 좋은 서, 좋은 팀원들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 그럼 무조건 일단 원딜은 1타겟이잖아요. 근데 네. 끝까지 살아남아서 펜타킬 할 때까지 딜을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우리 네, 편 그렇죠. 챔프들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럼요. 거거든요. 인프가 그치? 만약에 지금 TSM 쪽이 들어가시면 고통받고 있었어요. 아니 진짜 원딜은 정말 잘 알죠. 아니 왜 이렇게 나 물리도록 대체 우리 팀원들은 왜 날 안 지켜주는 거야. 그쵸, 그런 이런 생각이 하죠. 드는데 날 지켜주는 사람 아무도 없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맨날 난 2순위로 죽고 막. 아 근데 인프 아, 두 번이나 펜타킬 기록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게임이 거의 좀 삼성 화이트 쪽으로 많이 또 기울어가고 그렇죠? 있고요. 인프 7킬에 죽었죠 이 정도면. 이제 바론 씨야 먹으면서 바론 쪽에서 싸움 유도를 하고 아~ 이래서 문도가 안 됩니다. 문도가 라인 상대가 많이 나온 이유는 라인과 문도가 재계대에 올라온 시간이 비슷해요. 예. 근데 문도와 케일은 재계대에 올라온 시간이 완전 다릅니다. 그쵸. 케일이 훨씬 빨라요. 문도가 한 거랑은 그 천육 먹은 거 예. 천육 빨리 먹게 도와준 예. 거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지금은. 지금 야수 스플릿을 막을 수 있는 캐릭이 없죠. 없어. 5킬에 5워시에요. 예. 야수 두 코면은 카운터가 없습니다. 네. 지금 터지는 없습니다. 끝났죠. 네. 자 이제 자, 미신, 미드 정리. 아 사용 선거도 걸렸습니다. 매우까지 예 걸렸어요. 자 날아가나요? 이거 갑자기 브라운 패시가 터지네요. 미신 큰일 날 뻔했어 지금. 날아갔는데 날아가는 도중에 잡혔어요 아리가 트위치가 잡아가지고. 오. 진짜, 아, 진짜 방금 와이드 터틀이 굉장히 깔끔하게 뒤를 넣어서. 네네. 덕분에 인풋까지 잡아냈고. 아 이렇게 되면은 이거 중재석 참 잘못 들어간 게 이거 크게 돌아가고 있죠 스노볼이. 그리고 댄디가 약간 좀 시간 낭비를 했던 것도 멀리 돌아갔다 왔어요 예, 지금 예. 야수 궁도 있어요 아직 리진 궁하고 둘이 연계해서 지금 또 잡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여기서 사용선거 걸리고 매혹 맞고 그 다음에 음파 던지고 나서 아, 저게 뛰어갔는데 자 그리고 여기서 인프가 아 일단 브라운까지 아 문도까지는 잡았는데 네. 아 루시안이 궁을 정말 트위치한테 네. 잘 맞췄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프는 그 루프와 중재를 믿고 싸운 거였는데 네. 네, 통수를 맞은 그렇죠. 그리고 잘못 들어간 리시는 되게 넓게 돌아가서 나왔습니다. 바론 쪽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댄디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고요. 굉장히 인간미가 넘치는 한타였죠. 그렇습니다. 아직은 여유롭죠. 야, 롤 재밌어. 재밌어요. 여기 1분 남았고 이제 슬슬 용쪽 장악을 하기 시작해요. 삼성 화이트. 네. 아 그게 뭐 전매특허고 네. 삼성 화이트가 가장 잘 보여주는 운영이니까요. 이번 용까지 먹으면 게임을 가져오는 걸 압니다. 네.
아까는 우리가 조금 느슨했다. 예, 뭐 이렇게 정도. 네. 그렇죠. 펜타킬 먹었으면 그 정도 될 만하죠. 아, 펜타킬은 네. 너무 고무가 됐구나. 그렇죠. 자, 그러나 용싸움은 또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 시야 다 먹었죠. 아래쪽도 야수가 밀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은 진짜 완전 컴컴하네요. 네. 자, 케일도, 그렇다고 그냥 내줄 수도 없고. 네, 케일도 텔포가 있고요. 네. 또 계속 문도 얘기 말씀을 드리는데 문도가 또 1코어 때는 별로 안 세요. 그렇죠. 3코어쯤은 나와줘야 이제 문도가 괴물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3코어 나오고 괴물 아닌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좀 스노우볼이 큰 챔프들이 있잖아요. 아, 뭔가요? 지금 문도 너무 약하죠. 최후의 숨결 전멸 따라가서 배우리 끝냅니다. 자, 그럼 한타 강세인씨. 네. 자, 이러면 5대4. 위험해요. 아이고, 위험해요. 인프, 잘했죠, 인프 죽지만 수적으로 네, 네, 위에서 않은 삼성 화이트이기 때문에 자, 라스트 보이 끊겼고 추가적으로 죽는 쪽은 TSM이었죠. 네. 야수가 인피까지 나오면은 그냥 4대1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용싸움은 전혀 손을 못 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방금 싸움이 일어나는 와중에 와드 박힌가 오신 삼성 화이트가 상대방 레드쪽에 와드를 굉장히 많이 박아놨어요. 네네. 저것도 어떤 앞으로 야수 행복을 좀 편하게 해주는 역할을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번 움직이면서 그냥 움직여 다니는 게 아니라 시야 장악은 꼭 하고 나오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팀들이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네. 정말 싸움만 할 줄 알아요, 지금. 그러니까 시야 장악을 참 안 하고 와딩을 참 안 한다. 아, 여기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시야 장악 돼 있으니까. 그러네요. 서로 언딜 없어요. 근데도 불안 잘 막아주고 있죠, 지금. 네. 리신이 발차기만 잘하면 지금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자, 트위치 와요! 발차기! 아, 아, 여기 잘 못 들어갔죠, 발차기가. 그쵸? 자, 루시안이 이제 합류가 됐습니다. 발차기 노렸는데, 잘 차지 못했어요. 자, 자, 인프 왔어요. 브라운도 잘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래도 삼성 화이트가 이득을 보네요. 네. 그리고 야스오는 다시 스플릿 푸시. 마음을 까다롭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막을 방법이 없죠. 1대1을 이기는 캐릭이 없어요. 자블라운 3명은 지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3명을 보내면 또 바론이 나가니까 그렇죠. 결국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7월씨 이러면 그러죠. 채팅으로 야수 누가 키움. 그렇죠. 근데 또 뭐라 할 수도 없는 게 모두가 키웠군요. 지금 야수 그렇습니다. 아, 정말 포는 사실 삼성 블루의 다대 같은 경우에는 라이엇에서 평가하기로 가장 좀 활약이 미미했던 그래서 좀 아쉬웠던 플레이어 1순위로 꼽혔거든요. 네. 그런데 반해서 포는 참 안정적으로 자신의 해줄 역할 또는 그 이상 해주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전에는 팀원들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폰 선수가 이렇게 좀 약간 가려진 느낌도 있었었는데 네.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뭐 폰 선수가 물론 팀원들도 잘해줬지만 폰 선수가 보여주는 개인 기량이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걸 또 느낄 수가 있는 경기고요. 맞아요. 요즘 미드 솔킬의 아이콘은 거의 폰이죠. 네. 네. 그런 기사가 나서 아마 다대 선수가 조금 부들부들 하고 있지 않을까. 의심 날 거예요. 네. 의심 날 수밖에 없죠. 또 워낙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조금만 못해도 질타가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본인이 또 롤드컵에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2013년의 롤드컵을 생각한다면 또 그걸 만회해야 되는 예, 다재 선수의 역할이 있는데 내일 어떨지 예, 네. 궁금하네요. 지켜보죠. 네. 또 미드라이너들이 그런 게 심해요. 내가 쟤는 이길 수 있다. 아. 쟤 잘하더라 이런 말 잘 안 해요. 네. 백만도 그렇고 백만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요즘 다 그렇지 않나요? 아까 백만한테 물어보니까 누구 잘해라고 물어보니까 저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보다 제가 아닌데 그만큼 미드다이어들 역시 그런 게 좀 심하더라고요. 네. 아, 두 분이 친하다면서요? 그렇죠. 네.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어제 그 강현성 감독한테 물어봤는데 누가 미드가 제일 중요한 장면이에요? 자, 근데 미드를 그냥 밉니다. 네. 엘리전 가나요? 와, 근데 이 운영 굉장히 좋죠. 오! 이런 분할은 처음으로 아, 시도되는 분할인데요. 화이트가 이거 빼야죠. 손해볼 수밖에 없죠.
자, 이야, 빨리 기어타요. 억제기까지 밀었어요. 기가 막힌 오더였죠, 지금 이거. 이야. 쫓아서 한타 하려고 지금 쫓아가고 있죠. 오늘 한타 해주면 안 돼.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돌려보내면 안 돼요. 아, 바로. 그럼 차라리 바로. 그렇죠, 바로 갑니다. 바로 핑 찍혔어요. 다시 미드. 자, 트위치 위에 있어요. 트위치 위에 있어요. 아, 근데 차라리 이걸로 낚시? 맞아, 지금 근데 트위치가 위에 있기 때문에 이리씩 걸리면 또 모릅니다, 이거. 예. 아, 근데. 아, 타이밍 좀 놓쳤고요. 낚시할 네. 겁니다. 그렇죠, 낚시가 낫지 않나요? 그렇죠, 곧 방송만 낚시해야죠. 음파. 이야, 이러면 TSM 승리. 그쵸. 아직까지는. 미드 라인, 이거 시간만 끌면 지금 TSM이 무조건 이득 보입니다. 네. 바텀 라인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지금. 자, 이거. 바론을 안 준다는 치기... 전제 하에. 그렇죠, 그렇죠. 예. 어, 좀 부담스러운데요, 그냥 치기. 그러니까 바텀을 바로 터질 수도 있어요. 네. 자, 진영이 굉장히 안 좋아요, 삼성만 있어요. 매혹이랑 이글씨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무리하지 않습니다. 네. 결국에는 TSM입니다. 그러네요. 다시 바론 쪽에서 농성을 하면은 바론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와. 바론이냐, 억제기냐, 그러면 당연히 바론이지만 지금은 억제기만 먹고 빠졌어요. 그렇죠. 서로 정비를 하는 모습이네요. 방금 오더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야, 네. 이거는 삼성 화이트 입장에서는 길 가다 뒤통수를 얻어맞은 네. 듯한. 네. 허를 좀 찔렸어요. 안 당한 팀 화이트인데. 봤는데 모르는 사람이야, 심지어. 그렇죠. 어, 그런 느낌이에요. 삼성 화이트가 원래 이런 경기 운영을 많이 하는데 막 우왕좌왕 하는 상대방을 뒤로 하고 그렇죠. 쭉 전진해서 그쵸, 뭐 하나 가지고 나오는 근데 지금 약간 잠깐 집을 비워서 우왕좌왕 하는데 뭔가 훔쳐갖고 나오는 네, 그런 TSM의 아주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의미가 있는 운영이었죠. 네. 근데 사실 삼성 화이트도 마냥 우왕좌왕은 아니었던 게 탑 쪽을 밀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를 오히려 아, 이런 순간적인 센스는 아주 돋보였고요. 자, 발언 주도권 싸움을 오히려 좀 TSM이 주도하고 있죠. 네. 자, 그쪽으로 시야 밝혀놓고요. 근데 이러다가도 리신의 발차기 한번 잘못 맞으면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조심해야겠죠. 오, 아, 매우 브라움. 아, 위험했어요. 하필 브라움이에요. 매우 많았으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어메이징이 딜템만 쭉 올려놨기 때문에 어메이징 딜도 좀 굉장해요. 매우만 맞으면 이거 사용 선거가 거의 확정 CC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으면 카지스가 마무리해주고 다시 점프하고. 그렇죠. 자, 인프에 또다시 예, 프리딜 구도가 만들어질지 쉽게 주진 않습니다. 자, 네. 레드 먹었고요. 이렇게 시간 벌면서 어떻게든 문도가 탑만 좀 나와주면 되거든요. 탑으로 밉니다. 어, 운영 잘하는데요, TSM. 굉장히 판단력이 좋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니, 물론 또 그렇게만 얘기하기에는 초반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어, 이거 오히려 TSM에게 세 번째 세트 기세를 좀 살려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또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4세트의 초반 분위기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죠. 네. 탑까지 날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와야 아니, 되는데요. 근데, 와야 되는데요. 예. 근데 이거는 예, 좋아요. 이거죠. 근데 찌르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자, 케일이 갑니다. 일단 루퍼가 여기서 대놓고 때리면 금방 부셔요. 와, 이러면 억제기 두 개가 억제기까지는 무리예요. 지금 예, 예. 쪼여들어갔기 때문에 억제기 이제 빼야죠. 한타 걸리나요? 한타? 쪼여집니다. 자, 리신 어떻게든 삼성 화이트는 지금 한타를 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빨리빨리 잘라주고 싶은데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어, 36개 주랭랑이에요. 네. 어, 또 이러고 상황 끝나면 TSM 이득 보는 그림이죠. 어, 네. 네, 잠시만요. 너무 과열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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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쨌든 삼성 화이트로서는 아니, 이 경기를 우리가 이렇게 끌려다닐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는 거야?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게릴라 같은 좋은 운영으로 이득만 쏙 빼먹고 나왔죠? 좀 뭉쳐 다니니까 뭘 하긴 하네요. 네. 한 명이 좀 떨어져 있으면은 자꾸 손해만 보는데 네. 그래 뭉쳐, 사실 뭉쳐 다니니까 그래도 네. 네.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객맘을 모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5대0 경기니까 뭉쳐야죠. 네. 아니 아홉 마디 재미없게 하다가도 한 마디 터트려주면 우리는 객맘 충분히 모실 만한 가치가 네. 있었던 거야. 네. 네. 그렇죠.
객마음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아, 그렇죠. 진짜. 자, 경기가 잠시 네, 자, 다시 이어졌네요. 진짜 잘 크긴 너무 잘 커가지고 뭐 글로벌 골드라든지 차이는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 야수가 상황인데 야수가 3코어 떴으면 게임 이기 힘들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 걸려봐라요 삼성 화이트. 근데 지금 TSM이 너무나 잘 뭉쳐다니고 마치 한 명처럼 행동을 하니까 그렇죠. 네. 삼성 화이트가 약간 끌려다니는 느낌은 있습니다. 지금 탑 바텀 메이브 좋고요. 억제기 모두 나왔기 때문에 TSM에게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단계에서 이득을 봐야지. 지금 이득 못 보면은 지금까지 본 어떤 그 과정들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럼요. 지금 뭐 해야 돼 지금? 네네. 근데 진짜 한 탑 한 번 잘못 싸우면 억제기 한 두 개는 그냥 나갑니다. 그렇죠. 네. 게임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이 진짜 최고의 기회예요 TSM은. 지금 못 살리면은 아 이렇게 얻어 놓고 아, 때려 내면 아 근데 어메이징이 아, 임팩트 너무 잘 맞았고요. 걸린 게 인식 걸려요. 거의 예? 아 근데 바로 자 아리도 없고 대박이고. 예, 지금 HP가 거의 예, 없거든요 TSM. 들죠. 그렇죠. 자 바로는 주지 않는 선에서 대치를 하고 탑바텀 웨이브 손실을 발생시키면 TSM 이득이 맞는데 아 근데 아리 궁도 빠졌고 지금 다 집에 가는 분이야. 네. 바로 그냥 풀입니다. 하직스도 집을 갔기 때문에 이 바로는 줄 수밖에 없는 바로입니다. 네. 아 역시 야수오라 바로 금방 먹네요. 이미 뭐 억제기는 재생성 됐고 삼성 화이트는 네. 자 바로 아, 가져갔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한타. 정말 기가 막히네요 TSM. 네. 아, 잘 만들어 왔는데 진짜 아쉽겠습니다 TSM.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올려놓은 어떤 쌓은 탑이 한 반전은 무너진 그런 느낌이겠죠. 그렇죠. 적어도 바로는 주지 않는 선에서 바텀 탑을 밀어냈고 대치를 계속 하면서 눈치를 봤어야 되는데. 바로 좋기 때문에 앞으로의 한 10분 동안은 좀 거북이처럼 숨겨 지내야 되는 TSM이네요. 어, 탑 쪽에 미니언 어, 웨이브 또 바텀에 와서 타워 최고. 예. 바텀 쪽에서 그래서 야스오를 한번 잡아보자. 아 근데 어? KD 지금 내려오고 있죠? 네네. 낚시인가요 낚시? 아 이쯤 되면 맞죠? 돌아가네요. 저 지금 딱히 TSM 입장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거 정도. 그렇죠. 네. 상대가 바로 먹기 때문에 네. 같은 숫자 싸움을 하면 절대 못 이깁니다. 네. 4대 5도 지금 좀 위험하죠. 네. 거기에 야스오가 있다면 더더욱 더더욱 이길 수 없는 싸움. 뭐 루시안 3코어, 아리 3코어, 문도 3코어 기다리는 거 말고는 지금은 딱히 할 게 없어 보이네요. 똑같이 템 많이 나오고 나쁠 것 같거든요. 네, 원딜 간의 코어 템 차이도 나고 네. 많이 납니다. 예. 삼성은 다시 시야 장악하고 와드도 좋은 위치에 받고 그 다음에 라인도 관리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다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것도 여차하면 다이브까지 가능해요 지금 삼성 화이트는. 그렇죠. 버텨주는 탱커인 문도가 CC가 충분한 탱커는 아니기 때문에 다이브 약한 편이고 지금 문도가 또 계속 문도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은 조합 특성을 봐도 상대가 평타 위주예요. 문도는 평타 위주들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APK리그인 K마저 평타 위주기 때문에 지금 문도의 존재감은 진짜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는 상태죠. 예. 팀을 위해서 이런 뱀픽을 했는데 과연 정말 다이로스 선수가 이렇게밖에는 할 수 없었을까 하는 물음표가 계속 뜨는 거죠. 저 입장에서는 네, 적어도 룰루를 픽했으면은 야수에게 야수가 들어오는 암살을 살려줄 수도 있고 변덕쟁이도 걸어줄 수 있고 할 거 많은데 문도는 지금 굉장히 어중간한 상황이죠. 그냥 뭐 천천히 맞고 죽는 네. 이 정도까지 머릿수 채워주는 정도? 상대가 스킬 해주 딜리라면 문도 할 게 많은데 예.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댄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댄디가 지금 다이브 준비하고 있어요. 네. 중잽 있고 바쁘나게 가인까지 나왔네. 예. 사형 선고 한 번. 아이고 마타를 안 되네요. 마무리. 아니 뭐 하직스도 같이 플래시가 있었는데 죽었네요 하직스. 야수가 어디 있어요? 막 들어가 막 들어가요 막 들어가요. 자 페오리 잘 피하는데 와 임프. 정말 아무런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지금. 네.
갑자기 하나 나갔으면 끝난 거죠. 어, 시원시원, 어, 쿨하게 네. 그냥. 끝났어요, 이거. 네. 그러니까 아까 TSM 억지기 비워낸 거는. 어! 아, 이거 보이죠, 보이죠, 보이죠. 그냥, 네. 중재 믿고. 네. 아, 중재 있었는데. 자, 매혹도 빠졌고. 야소 좀 계속 들어오죠, 무서워요, 저거. 자, 중재. 어, 이건 약간. 아, 중재 쓸데없이 빠졌고. 네, 인프한테 쓰는 게 더 좋은 거 같습니다. 인프가 딥을 안 타고 좀 케일을 네. 믿었더라면 저런 상황에서는 케일이 좀 콜을 정확히 해줬어야 돼요. 아, 그렇죠. 나 믿어, 들어가, 들어가 이런 식으로. 아, 저 같은 경우 룰루를 할 때 그렇게 해주거든요. 네. 나 믿어, 믿어, 들어가, 들어가 뭐 이렇게. 그러다가 팀원이 만약에 혹시라도 죽게 되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아, 어떻게 미안. 되나요? 그러니까 막 진짜 이게 구분을 해야 돼요. 네. 들어가랑 갖다 박어.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 들어가 하는 거는 좀 네. 적당히 카이팅을 하면서 거리 유지하면서 들어가서 기계를 하라는 소리인데 아... 그냥 막 몸으로 막 비집고 원딜이 막 들어가는 애들이 파워다이브 가끔씩 있죠 있죠 네. 답답하죠 네, 답답하죠 네 정말 답답하죠 이제 들어가, 네. 들어가라 했지 갖다 박으라 했어 어, 그게 어머니 다른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예. 다른 말이죠 그래서 인프는 혼자 살아나왔는데 예, 결국에는 뭐 일단 믿지 못했어요 자기 팀원을 인프 아이템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어, 망토가 두 개가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BF 하나 살 돈은 안 나오고 네. 한 대략 돈이 1450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초 기다려서 망토 두 개 사고 이렇게 간 것 같아요. 이번 한타에 모든 걸 하겠다. 그래서 또 망토 두 개가 효율이 나쁜 건 아닙니까? 그렇죠. 뭐 흔하진 않지만 그렇죠. 땡겼쓴다는 네. 네. 의미에선 좋은 게 맞죠? 네. 지면 다 터질 수 있잖아요. 네. 아직까지 본진 쪽에서 좀 수비 자세를 취해야 되는 TSM이고요. 다음 바로는 먹고 결정타는 날이 난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아, 그 와중에 글로벌 골드 차이도 많이 나고 라인도 전부 다 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저렇게 도 네. 예, 삼성 거고 아이템 네. 저렇게 가해는 많이 두르게 되면은 아리가 타겟 잡기가 너무 어려워지죠. 벌써 두 명이나 있어요. 네, 그렇다고 저거 없는 애 노리자니 케이를 중재으로 이렇게 뻔하고 걸만하죠. 가해까지 있으면 걸만해요. 계속 든든하게 예, 안정감을 갖추고 아. 있고 아이고 예. 미니언은 무슨 죄냐고요. 얼마나 안, 두려웠겠어 안전하게 제가. 안전하게 발언을 먹고 다시 오는 게 스노우볼 굴리기엔 제일 좋은 선택이에요. 네. 네. 밀어넣고 발언 넣으러 갈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나 네. 지, 막 한 타를 지게 되면 발언의 라인이까지 다 챙기게 되니까 그렇죠. 안전하게 발언 먹고 거였죠. 하자 네. 이런 말을 보통 많이 하죠. 먼저 좀 들어가라 집에. 그럼 우리 발언 먹을게. 네. 문 닫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발언. 그렇죠. 억제기는 시간이 뭐 얼마 안 남은 것 같긴 합니다만 아직은 계속 미드 쪽에서는 좀 지켜줘야 되는 상황이고. 살짝 낚시하다가 발언 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알 것 같은데요. TSM도 알죠. 대충 알 네. 낚시인 건 알죠 지금. 무시한 수정으로 나왔어요. 발언 놀릴 겁니다. 자 수정구 수울러 확인 정도 해주는 게 좋은데 네 전혀 지금은 아예 지금 체크 됐어요 네. 자, 아, 깔끔하게 버리네요 멀죠 이거는 순식간에 잡히잖아요 바론 그러니까 와, 돌아가서 이거는... 뭔가 타워랑 밀어보려고 한 것 같은데 네. 타이밍상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미니언도 라인이 다 안 좋아서 이거는 용을 깔끔하게 주는 그런 깔끔이 아니라 정말 뭐 눈물을 막 흘리면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이었어요 그렇죠 울먹거리면서 한타를 좀 바라보네요 낚시를 해서 네. 낚일 자, 것인지 노리는데 이쪽으로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죠 왜? 왜 근데 들어갈 여기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화이트가 미드로 가면 TSM은 자동적으로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어, 자 그냥 이거 그냥 강조해 뒤집혀야겠다는 건데요 자, 이런 의미랑 다르긴 한데 이게 뒤를 잡힐 수도 있거든요 안 돼요 네. 자 안 다시 옵니다 자 3차 화이트 뒤로 빽 이거는 야, 뒤를 잡혔는데 그쵸 그쵸 빽 일단 집안 단속부터 아 왜 도대체 저 이거는 낚시하기에는 위치가 너무 네. 이상한 데라고 아 빈집 털이용이었어요 되게 애매했어요 지금은 아, 잘했죠 이렇게 돼요 아리하고 있으면 아리만 보겠다 네. 미친 거죠 이거는 자 브라운 궁 썼고 브라운 망아주는 거 보세요 지금 벽으로 더블킬 폰 점프 빠졌고요 카지스는 네. 전멸도 아까 쓴 거 봤죠 자 점화까지 걸고
자, 트위치 인프 계속 딜 넣고 있습니다. 케인이 템포 타적으로 이쪽으로. 네. 자, 혼자서 그냥 빈집은 내가 노린다. 삼성 화이트. 물론 어려운 상황이긴 했지만 최악의 판단을 TSM이 했습니다. 방금은. 자, 그래도 업적이라도 좀 긁어보고 가고 싶은 카직스의 마음. 오, 살긴 살았어요. 그래도. 근데 이게 좀 끼면은 집으로 못 가고 결국에는 네. 터지는 거죠, 본질은. 자, 다이러스 열심히 네 차오르는 것도 열심히 비벼주긴 합니다만 다이러스 아이고 아, 잡히네요. 페널티까지 고통받네. 때문에. 네. 몸도 네. 네, 버티지 못하죠. 지지가 나올 때까지 고통받다 가네요, 다이러스. 자, 와일드 터틀. 아하. 아, 방금 넣었어요, 방금 또. 네, 순삭. 억세기를. 예, 밀지는 야수 없으니까 야수 왔죠, 야수. 아, 그러네요. 자, 팀원들 왔다. 겁니다. 리진 걸어요, 이제. 리진 겁니다. 와. 자, 없어집니다. 어머니 또. 땅비 타워도 하나 결국 깨졌고, 경기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삼성 화이트 4강에 진출합니다. 한번 지긴 했지만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 경기였기 때문에 네. 그건 또 그들의 의미가 좋은 경기였네요. 아니 그래도 이번 그 마지막 네 번째 세트에는 TSM의 용이 주도한 한 번의 네. 오더. 네. 아, 네, 굉장히 네. 흥미했어요. 그러게요. 믿는 판단. 그렇죠.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시간 많이 벌었어요. 그 순간에는 약간 삼성 화이트가 끌려 다닌 적도 있었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나 바로 또 예, 중심 잡아가면서 삼성 화이트의 저력이 뭔지를 보여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한 번은 당해서 두 번은 안 당한다. 네. 두 번의 억제에 강조할 때 하려고 했었는데. 다섯 명이 만약에 다 들어갔어도 억증이 하나 깨졌을지는 몰라도 다 죽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카직스는 들어갔지만 할 수 있는 건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고 혼비 백산 도망갔지만 결국에는 경기가 마무리가 되는 그런 그림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국 팬들이다 보니까 네. 한국 팬들 앞에서는 네, 이렇게 또 인사를 하는 모습. 사실 저는 여기서 그냥 들어갔으면 아유 조금 아쉽네요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네. 그런데 아우 또 팬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해주는 삼성 화이트 선수들의 모습도 참 좋아 보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싸워줬던 TSM 선수들에게도 예, 수고했다고 박수를 또 보내주고 싶네요. 분명히 저력이 있는 팀이었어요. 네. 경기 내용을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물론 본 선수 굉장히 귀여운데요? 어색하게 웃네요. 아. 물론 뭐 1, 2세트는 워낙 압도적으로 당해서 그렇습니다만 세 번째 세트를 딱 잡고 나서 그리고 네 번째 세트에 보여줬던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뭔가를 보여줬다는 데에서는 예, TSM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고 네. 로코도코가 지금 코치가 된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네. 뭐 러스트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런 것들이 다듬어지게 되면 북미에서는 또 강한 팀으로 거듭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충분히 강한 팀이죠, 북미에서는. 이미 우승도 했고 다정한 선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네. 자, 앞으로 TSM의 활약도 뭐 해외 팀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고 일단 저희가 뭐 아무래도 이번 8강에서는 삼성 화이트 쪽으로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의 예상대로 일단 무난하게 4강에 진출했고 또 하나의 예상대로라면 삼성 블루가 이제 4강에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예상이 되는데 이건 또 경기 내일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네. 아, 내일 경기는 저희가 요거는 한 가지 예고를 좀 해드려야 될 것이 내일은 헝그리TV에서 킹오파 리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에는 월드 오브 탱크 개막전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저희가 헝그리TV에선 진행이 될 거고요. 저희는 요 멤버는 월요일에 낮은 쉴드와 그 다음에 OMG의 대결로 다시 찾아뵐 것을 또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갱맘은 네. 저희랑 처음 같이 해봤는데 네. 예, 어떠셨어요? 일단 이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야 우리! 우리가 네. 불렀어! 네. 네. 그러니까 정말 감사드리고 네.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 많이 나오고 싶고 더 재밌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죠? 네. 그래요. 강캐슬도 오늘 처음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네. 저도 요즘 중계가 없어가지고 네. 굉장히 긴장 많이 하고 어색한 마음으로 중계했지만 앞으로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오늘 이렇게 또 스타1에서 전설로 남아계신 분들과
같이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또 뜻깊은 날이었어요. 그래요? 저 제 느낌으로 1인칭을 표현하자면 그냥 연예인들이랑 같이 방송한 거였어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네. 저는 그랬어요. 네. 그래요. 아니 저희도 네. 진짜 두 분이랑 같이 호흡하면서 사실은 처음 호흡하는 거라서 어떨까 예, 뭐 약간 네. 물음표였었는데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되게 신선한 얘기들을 많이 해줬고요. 네. 또 관계해설이 또 정소림 캐스터를 잘 못 쳐다보는 거 네. 이것도 상당히 재밌었고요. 네. 앞으로 더 재밌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오늘 경기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월요일에 다시 요 멤버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When I step on stage, so pick up, knuckle up, cause I'm fucking the weight. Gotta check, when I jump on tracks, go home.